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사는 게 재미없다, 지겹다,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속을 썩이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제압가림 잘하고 있어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면서도 재미가 없더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중에는 걱정이 없어서 복에 겨워 저런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사는 게 재미없다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 뻔해서 사는 게 지루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미치도록 재밌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작년 연말에 옛 친구 한 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사망하기 불과 서너 달 전에 저랑 전화 통화를 정겹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한국 가면 꼭 만나자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사망 소식이 어느 때보다도 충격이 많이 컸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것들 앞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생각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닐 겁니다. 모든 것이 과하면 탈이 나듯 고민도 생각도 과하면 인생에 독이 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조건 재밌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재밌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고, 제대로 살아가는 길임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문을 품을 필요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치도록 재밌게 사는 비결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때려치우고 미치도록 재밌게 사는 비결. 첫 번째,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입니다. 아이들 대학 가면 해야지. 회사 일이 덜 바빠지면 해야지. 은퇴하면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영영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체 회사 일이 언제 덜 바빠질 때가 있겠습니까? 다행히 말처럼 나중에 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아, 좀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올 게 뻔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구실과 변명이야 넘쳐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그런 핑곗거리들은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앞서 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입니다. 고민 때려치우고 미치도록 재밌게 사는 비결. 두 번째, 경험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는 말은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일러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험은 젊은이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장년들은 물론이고 노년층에게도 경험은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은 경험을 통해 나중에 돈잘 벌기 위한 것이라면, 중장년 이후에는 경험을 얻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돈을 제일 값지게 쓰는 겁니다. 인생이 풍요로워지려면 은미체가 중요하다고 하죠. 은미체, 음악, 미술, 체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체능의 경험이 우리 생활 속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고민 때려치우고 미치도록 재밌게 사는 비결. 세 번째,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이유는 그저 그게 좋아서 그러는 거지, 그 운동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딸 것도 아니고, 글쓰기를 해서 꼭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악기를 배운다고 해서 무슨 대회에 나가 대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생각만큼 실력이 쑥쑥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영 소질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새로운 것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실력이 쑥쑥 늘 것을 기대하면 안 되죠. 정말 그런다면 그건 신동 아니겠습니까?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서워 아예 시작도 해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미련스러운 일도 없을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죠. 그저 하는 동안 내가 즐겁고 재밌으면 그뿐입니다. 아니,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의외로 미치도록 재밌게 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쵸? 그런데 하고 싶은 것들 앞에서 생각이 너무 많고 망설이기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 단순한 비결도 특별해지는 겁니다. 때로는 고민을 때려치우고 그냥 질러버려! 하는 과감한 시작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민과 망설임으로 보내버린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뭐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낫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를 미치도록 재밌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네? 내 친구 종구야, 그동안 즐거웠다. 편히 하늘에서 잘 쉬기 바란다. 전화 통화 정말 좋았어. 안녕.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